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주차. 네, 3주차. 의상이 바뀌셨네. 네, 진짜 주차 바뀌었으니까. 아, 히타가 스튜디오에는 생각보다 환경이 좀 열악하네요. 어플 TV 보는 것보다는 네, 좀 살짝 춥대요. 누가 가져갔어요? 춥다고. 네네. 히타를 누가 가져갔어요? 조명이 네,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아요. 아니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원래 따뜻하고 훈훈한가요? 네.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되게 훈훈하게 했다가 네. 녹화 들어가면 이제 음향 때문에 꺼야 돼요. 아, 에어컨 그렇구나. 에어컨 되고 다 있어요. 좋아요. 네. 야, 아무튼 3주차에 의상을 또 이렇게 바꾸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그러면 이렇게 비문학 파트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런 비문학인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면 되잖아. 아 너무 이상적인 좋은 말씀이죠. 어렸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다들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쵸, 책을 좋고. 많이 읽어야 되고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아무 계획 없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자기만의 그런 습관, 독해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다른 글이라도 다른 글이라고 해도 이제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면 여기서 주제문 찾아내는 능력, 그다음에 특히 어휘력, 뭐 논리력, 사고력, 이해력 다 쌓여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나는 지금도 책을 한 건 완독하잖아요. 네. 한 번 딱 읽고 나면 25%에 30%밖에 이해 못해요. 아, 그쵸. 어려운 책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책도요. 저는 일단 읽다 보면 막 넘기거든요. 네네, 네. 뭐 읽은 나의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두 번을 읽어야 50%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네. 영화 같은 거 봐도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느끼는 바랑 그다음 해독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책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분명히 어른 성인도 저만 그러는지 아니 제가 어디 통계에서도 봤어요. 독서로 성인 저도 근데 저만 그러나라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구나. 요즘 문해력이라고 네네네네네네. 하죠. 너무 딸리죠 애들이. 그쵸? 그래서 난독증이 너무 진짜 난독증이 별개 난독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인스타 이런 데 보면 난독증 테스트라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그걸 줘보면 정말 난독증이라고 판단할 만큼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딱 읽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번에 파악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문해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봤는데 진짜 영어 선생님이 영어 독해 시간에 영어를 하면서 변호사라는 영어 단어를 놓고 아이들이 네, 모르면 모른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는 아이들이 대충 드라마 보고 어디서 뭐 하는 직업인지는 알아. 그러면 변호라는 어휘를 놓고 변호. 아는 사람들은 다 모르겠대. 변호 이게 한자 어휘잖아. 그 다음에 피의자 네. 맞아요. 피의자 네. 피해자를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방금 든 생각인데 제가 아까 경제 지문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경제 지문이든 뭐 과학 기술 지문이든 저희 때보다 또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지문에서 다 주어져요. 예를 들면 애들이 요즘은 임대인, 임차인, 매수자, 매도자 몰라요. 한자를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지문에서 아 매수자는 사려는 사람, 매도자는 팔려는 사람 친절하게 다 주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어휘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좀 귀찮더라도 사전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크고 나서 고생을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도 그게 비록 편독이라 할지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이 비문학을 방송을 기획한 의도가 사실은 오늘에 있어요. 오늘이 어린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준비했을 때 비문학에 글을 딱 놨을 때 얼마나 이 글을 빨리 독해낼지 비문학을 독해하고 작가의 객관적인 해석을 이해하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빠르게 네, 파악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그러려면은
일단은 글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려면 어휘가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보미쌤 모르겠는데 저희 너만 있나? 저만 저희 때는 다 신문 보면 다 한자였어요. 아, 너무 옛날이네요. 예, 네. 꽤 옛날이죠. 38년도 이상. 네. 근데 요즘은 한자는 많이 없어졌지만 한자 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80%가 한자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사실 저희도 그 한자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나마 마지막 세대인데 요즘 애들은 갖다 줘도 이게 한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초등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네네네. 한자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 말과 끝남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이, 아우, 얘 장원 한자 보내고, 뭐 어디 한자하고, 제가 그 학원을 보내라는 게 아니고, 그 학원들이 추구하는 거는 급수예요. 그쵸. 급수 따는 거. 급수 따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한자 어휘를 하나 습득을 해서 문장의, 전체 문장의 네.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자 학원에서는 한자 가르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데 한자 학원을 보내거나 뭐 한자 급수를 따면 아이가 문장 해석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또 그게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자 어휘를 가지고 문장에 나와 있는 한자 어휘를 저희가 찾아서 한자 어휘를 활용하거나 그 부분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서 그런 어휘가 늘어나게 되니 독서를 했을 때 이 독서의 이해력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아 근데 저번 주 영상에 댓글을 네. 어떤 분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한자성어 따로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죠. 근데 저도 아 저도 그거 본 거 같아요. 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부끄러워서 안 달려고 했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요즘 트렌드 자체는 한자성어만 문제 내는 문제는 최근에 3년 동안 수능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파악한 어휘를 이제 다른 문맥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저 말하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길을 잃었어요. 질문은 아니었고 네네. 저 혼자 넋두리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학부모님들이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데서 학원을 보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문장 속에서 나오는 어휘, 한자 어휘를 네네. 공부해야 일단 된다고. 문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집에서 진짜 귀찮더라도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국어사전 갖다 놓고 기역부터 히읗까지 사전 빨리 찾는 대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서 질문. 네. 사전이 나요? 네이버 검색이 나요? 아이, 네이버가 훨씬 낫죠. 근데 이건 저희 교수님 피셜인데 네이버 사전이 좀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보다는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거나 아니면 다음 사전이 좋다고. 다음 사전이요? 네, 다음 사전. 근데 저도 네이버 쓰긴 해요. 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찾아보는 습관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엔 안 찾아보면 찝찝해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찾는 연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찾는 그 자체가 난 공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기억 속에 진짜 많이 남아요. 이거 아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딱 찾았을 때 알았을 때 오는 히얼. 이걸 되게 애들이 좋아해야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공부 속에 히얼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모르는 단어는.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죠. 일단 독서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렇죠. 그럼요. 그죠? 독서가 중요한 건 무조건. 근데 이 독서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도 이제 지금처럼 고등학생들이 보는 전문적인 글은 아니더라도 뭐 짧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사설이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르네상스 아니면 전래 동화라도 그걸 다 읽고 나서 뭐 자기 생각을 한 줄로 말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번 글로 적어본다든지 말하는 거 말고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인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잠깐잠깐이라도 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게 훈련이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과 중등에 있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트레이닝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국어 학습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올가국어예요. 광고 아닙니다.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 예, 진짜. 광고 안 받았어요. 저도 봤는데 이게 빌드업이 교재 보니까 제가 올가국어 교재 보니까
어디서부터 파트로 다 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앞에서. 피디님이? 네. 피디님 너무 웃으시는데. 아 근데 저도 봤는데 이게 아 진짜 애들이 이렇게만 배워서 올라오면 네. 내가 안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학생들이 너무 이제 그 기초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힘든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시스템만 잘 밟아서 올라와도 내가 좀 덜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난 EBS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EBS가 얼마 전에 문해력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찍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문해력에 대한 다큐멘터리. 네. 전 그거를 15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어휘, 문해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15년, 17, 18, 이 전부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과학학원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너 국어학원 좀 달리고 와라. 아 근데 그건 진짜 애들이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영어만큼 국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서로 난리잖아요. 근데 국어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칠 생각은 잘 못하신단 말이죠. 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하는 걸 모르시나? 모국어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애들이 영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언어에서 영어의 체계가 있고 국어의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국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이 머릿속에서 이게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막 이건 피동이라는 국어의 말이 있는데 애들이 어디서 수동이라는 말을 갖고 와요. 수동태, 수동태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다른 건데 그래서 영어 체계가 그러니까 국어 체계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해봐야 다 쓸모없다.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는 딱 좋은 학생 하나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 용인시 전국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학생이고 이 학생은 영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국제중과 국제고에 다니면서 지금은 영어를 전국에 이제 UN 토론대회까지 나갈 정도 되고 제2외국어를 스페인어까지 다 습득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학원을 물론 학교가 그런 국제고니까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 학생이 그 초등학교 때 용인시에 글쓰기 최우수를 독서를 하고 최우수를 받은 걸 봤을 때 이 학생은 국어에 대한 어떤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생.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저는 그래서 예, 네. 국어가 무조건 우선이다. 영어보다 더 우선은 국어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리 어릴 때부터 가르쳐도 남의 말이기 때문에 국어가 정립된 상태에서 아 국어랑 영어는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국어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랑 영어랑 너무 다른 체계를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비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또 이렇게 또 네, 여기까지 왔네요. 초등 중등학생들 비문학 물론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 독서를 통해서 어휘에 대한 어떤 실력을 배양시켜야 된다. 그래야 문해력이 늘 수가 있다. 맞습니다. 참 이론적으로는 다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맞아요. 사실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오늘부터 하면 돼요. 열심히도 할 필요 없고 그쵸. 그냥 하면 되는데 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하는 게 진짜 그게 진짜 그냥 하는 게 어려워요. 시작하는 게 진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방송 준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주제 끝나면, 이제는 남아있는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 선택 과목. 아, 선택 과목. 합법과 할 말이 너무 강문, 많네요. 언어와 매체. 이거 한번 또, 한번 끄집어내야죠. 네. 네.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끄집어낼 거 너무 많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좋은 부탁드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